얘 삼식이 얘 불쌍하네. 얘 몰라. 삼식. 너 들어가. 알지요. 아니 살려면 좋은 거 사과 이거 큰 거. 11,000원. 차돌TV 차돌랑 시장 가자. 서산은 예로부터 1년 농사를 지어 3년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해방 이후 1956년 서산 읍내장은 장터를 옮기고 오늘날의 동부시장으로 변신했다. 동부시장은 서산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중심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2009년 강진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기면서 현지인들은 하나로마트를, 관광객들은 동부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가 동부시장 주차장이에요. 서산 동부시장 가보죠. 모종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 상추 모종, 오, 예쁘네. 아유, 꽃도 파시네요? 아하, 이게 수선화죠? 수선화가, 수선화 여기 서산에, 아까 비 와가지고 수선화도 구경도 못하고 왔네. 유기방과옥인가, 뭐. 오, 이런 거 예쁘네. 이렇게 여기는 수산물을 파는데요. 오, 예쁘게 잘 해놓으셨구나. 아이고야, 귀엽게 이렇게 해놓으셨네. 조기도 참 예쁘게 잡았어. 우럭. 야, 이거. 갑오징어, 이거. 갑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에요? 한 마리에 25,000원. 어, 와, 이거 홍어도요? 예, 그렇죠. 잘 몰라요. 야, 걔는 이게 무슨 게라 그래요? 올게? 아, 박하게? 신혼수 수사. 아. 어? 이건 뭐라 그러죠? 칠치. 칠치, 요 칠치래요. 요거만을? 예, 그거 하나 사면 되겠네. 3,000원. 요거 하나 사고. 청양고추 좀 주세요. 예. 청양고추하고 또, 깻잎? 한바가 지금 안 나오는구나. 아, 깻잎 얼마예요? 1,500원. 예, 1,500원. 이거 큰 거는 얼마나 하나 할까요? 예. 5만 원, 오, 이거만 2kg 넘게, 3kg, 그죠? 먹갈치는 어떻게 할까요? 먹갈치. 4만 원. 한 4지, 4, 4.5죠. 이거 살았네. 우럭. 와, 크네요. 아, 우럭, 물속에 퐁당 들어갔네. 물치. 안 살려주나? 얘는? 여기 안 집어넣어줘? 아, 그냥 얘 물속에 안 집어넣으시네. 삼식이 얘 불쌍하네. 얘 몰라. 삼식이. 아, 분위기가 이래요, 이 여기가. 한 판에 7,000원, 이 정도만. 한 판. 보리굴비 9,000원, 큰 거. 7,000원,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럼 이거 세종이래. 얼마나 하나요? 요즘 필요해요? 세종이가 제일 맛있을 때인가 봐. 그죠? 네, 샤브샤브해서 4만 먹으면. 원. 어유, 막얘 나온다. 쭈꾸미 나와. 오, 이거 어떻게 신기하네요, 하나요? 쭈꾸미가. 오메, 너 어디 나오려고 그러냐? 에? 들어가. 얘 나오려고 그래, 나오려고 그래. 예, 들어가. 밑에 떨어지는 거 잡아주세요. 어? 밑에, 여기. 아유. 얘좀 봐라. 아유, 너 들어가. 아유, 뒤집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동부시장은 이게 수산물 시장, 농산물, 뭐 이렇게 다 있고. 근데 수산물이 좀 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비었어요. 설날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 가격이 된다. 아, 딸기. 그래서 딸기를 많이 먹는데요. 봐봐요. 이게 동부시장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야. 동부 하나로마트가 있으니.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전통시장이? 참 이게 문제네.
문제야. 오, 수산물을 여기도 팔아요. 낙지. 한 마리, 13,500원, 낙지. 이거 뭐야. 갱개미? 갱개미라 그러구나. 8,000원. 아기는 2만 원. 아기. 오. 자반고등어 7,900원. 참치. 생삼치 12,000원. 한 마리. 시장 좋아하시면 시장 가고, 그렇죠. 마트 좋아하시면 그렇죠. 마트로 온다 이거죠? 되게 보면 외지분들이 전투 시장 많이 가시고. 그렇죠. 여기 지역분들은 이쪽으로 다 가시고. 그렇죠. 아, 저는. 근데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랬는데 딱 들어와 보니. 예.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말씀 해주셨네. 농협 하나로 마트가 이. 넓긴 넓다. 굉장합니다. 서해대교하고 저 위에 꼭대기까지 나는 올라가 봤습니다. 어디 어떻게? 아,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 자, 제일 높은 데. 이 안으로 엘리베이터가 쫙 있어 올라가. 암벽 타기 한 게 아니고 저 위에 봐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그렇습니다. 네, 통과. 바람이 무척 거세요. 저쪽도 섬이네. 저쪽도 섬인데 지금 여기가 서천이다. 서천. 딱 지금 해가 넘어가 해넘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넘이가 시작되고 있구나. 바람만 안 불면 나가서 놀면 좋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자. 차돌TV 차돌아 시작하자.